바람 소리. 길이 포장이 돼 있다가 안 됐다가 이게 산골길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길을 해주니까 앞으로는 포장이 다 되겠죠. 이건 물이 맑아요. 물이 맑아 갖고 이거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여기 사는 뭐 이런 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도시 분들은 이거 잘 안 마시더라고요. 물이 깨구리도 많아요. 깨구리. 근데 깨구리 잡아 먹으면 안 돼요. 이 깊은 산골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빈집 있는데요. 여기는 산이 해발이 높아요. 높은데도 도로가 길이 좋습니다. 길도 좋고 근데 이게 옛날에 지은 흙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투방집. 그냥 나무를 척척 그냥 우물정자로 걸쳐놓고 그냥 옛날엔 그렇게 도끼하고 도판을 갖고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렇게 지은 집인데 세월이 이제 엄청 지은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수리를 뭐 가끔씩 살면서 했겠죠. 근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농사 짓는 이제 여기 밭이 많거든요. 뭐 이래 고랭지 채소도 하고 이래갖고 여기 보면 농자재도 갖다 놓고 이랬습니다. 집이 엄청 오래된 흙집입니다. 흙집. 예. 옛날에 이렇게 수수깡 돼갖고 나무 대고 흙 바르고 그렇게 지었잖아요. 전부 다. 이건 뭐 쓰던 농쟁기. 이렇게 여기 이게 보면은 나무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통나무를 이렇게 척척 걸쳐놓고 옛날엔 집을 아주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아궁지에 불 떼고 이러니까 집이 따뜻하거든요. 저 건너도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드문드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뭐 지붕은 이제 이건 뭐 옛날엔 함석이 없었으니까 귀했으니까 함석이 아니었을 테고 살면서 이렇게 했겠죠. 고무통. 근데 이렇게 옛날에 산골에 깊은 산골에 빈집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장단지 같은 게 옛날에 쓰던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된 단지거든. 이렇게 두드려보면 저도 뭐 단지나 이런 데 깊은 지식은 없는데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손이야. 소리가 다릅니다. 칼. 이야 뭐 옛날에 쓰던 칼이 다 있네. 이거 이런 게 있으면 귀신이. 칼입니다. 칼. 여기다 올려놔야지. 이 집이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일단 요즘은 깊은 산골에도 이런 집 구경하기가 좀 힘듭니다. 뒤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는 저기 보면 뭐 산에 뭐 드럼나무도 있고 여기 봄 되면은 자기만 부지런하면 반찬 걱정 안 합니다. 산나물이 많아요. 나물 같은 게. 뒤에는 이렇습니다. 뒤에도 여기 보면은 쇠면을 발랐거든요. 쇠면. 근데 이게 원래 쇠면이 아니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우물적자로 척척 걸쳐놓고 여기다 흙을 발랐었거든. 흙. 근데 뭐 아주 50년 100년 전에 지은 집이니까 아이고 이게 뒤에는 이렇습니다. 뒤에는 이렇고 저기 산입니다. 산인데 저기에 또 밭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집을 급하게 막 뭐 6.25 피난 갔다 와서 뭐 며칠 만에 집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집을 그냥 동네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갖고 도끼하고 톱 하나 갖고 뚝딱뚝딱 해서 며칠 만에 지었대요. 며칠 만에. 그래도 이게 불 때문은 뜨뜻해요. 뜨세요. 아궁이에 불 때문 이 옛날 집이 나이 드신 분들은 불 때고 저녁에 푹 왜 등말이 찢진다 그러죠. 뜨끈뜨끈한 방에서. 그럼 진짜 좋습니다. 지금 저기 보케 아궁지는 잠궈놨어요. 잠궈놨고 못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창고로 썼던 곳이고 창고. 이게 흙입니다. 흙. 이게 흙집이 막 이 아궁지 불 때문에 연기 방으로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멘트로 지은 집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공기가 그러니까 맑아요. 맑아.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집이 아까워요. 이건 사람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청소만 좀 하면 아궁지 불 때면 살 수 있는 집이거든. 어, 아까워 이거.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개 보면 도시에 살더라고.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 집은 안 팔아요. 모르지 이 집은 파는지. 집이 좋습니다. 바위도 있어요. 바위 마당 앞에. 그리고 이 앞에 겨울에 물도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된 옛날 단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 단지가 옆이 푹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오래된 옛날 집의 단지가, 엄청 오래된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옛날 단지입니다. 옛날 단지.